저희가 그 지금 요새 하는 작품은 아시죠? 그 판화 기법이긴 한데 사진을 찍어서 포토 에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실크 스크린 밀고 그다음에 다시 드로잉하고 이런 걸 하는데 뭐냐면 기본은 판화에 판을 찍지 않고 판화 판을 그대로 아, 사용하는 그 조작업이 첫 번째 작업인 거예요. 20년 전에. 사람들이 왜 남자들은 거부장적인 어떤 그런 힘, 파워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역으로 여자의 하이힐을 갖다 세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제 미술관 시리즈의 다른 얘기들은 거의 이제 틀을 강조해서 그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미에 대한 기준 혹은 그 가치를 정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질문 정말 갖고 싶다라는 어떤 나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면 얘는 틀은 약간 구조적이고 얘 자체가 가진 것에 조금 더 의미를 주어서 제가 입은 옷 그리고 신발 뭐 머리카락 이런 데에다가 이제 금빛을 칠해줬는데요. 금빛을 칠한 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가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금칠했다 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림들 조금 이렇게 바닥 붙여서 살랑 느낌 나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8년 그림, 11년 그림이고요. 그리고 조기에는 드로잉 그러니까 페인팅 중에는 금호에서 했던 첫 번째 이제 미술관 시리즈 했었던 거에 서 이제 두 개 가져 13년 그림이고. 나머지는 이제 요새 하는 작업인데 이게 아마 미술관 작업은 처음일 거예요. 11년에 처음 작업했었는데 그때는 주인공이 저 뒤쪽에 있는 루브르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그 유리 피라미드였어요. 그리고 최근 작품이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최근에 하고 있고 근데 저거는 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저기 자랑하는 걸까 봤더니 호피 무늬, 그러니까 호피들이 있었고 그러고 그래서 저거는 제가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쵸 보이시죠? 아예 원본을 가려버리잖아요. 다른 것 옆에서라도 보이고 그런데 원본을 가리고 그 앞에 이렇게 저기 핸드폰을 만드니 그것이 보였었는데 예,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만에 누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바깥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가 이제 공통점이고요. 이거는 실크, 여기는 비세방이라고 했거든요. 저기를 뭐 사용도 집이라고 했다고 여기는 뭐 챔프드 루미에르? 하여튼 여하튼 비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쓰는 이제 실크 틀 중에 이제 좀 큰 애들인 거죠.